화성시 동탄신도시에 문화와 행정, 복지, 체육을 한 장소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시는 화성시 관계자들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동 530번지 일원에서 동탄중앙어울림센터 개청식을 개최했습니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3개월간 총 사업비 498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1,783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3개의 건물이 서로 등을 맞댄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1층에는 동탄 4동 주민센터, 수영장, 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 로컬푸드 직매장 8호점, 노노카페 56호점, 2층에는 문화 강좌 프로그램실과 체육시설, 3층에는 대강당과 식당, 옥상정원 등을 갖췄습니다. 이날 개청식은 모래를 이용해 신청사를 소개하는 샌드아트와 파페라 공연, 청사 건립 유공자 표창, 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식, 시설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동탄중앙어울림센터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